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2015 인천 국제 디자인 페어가 5일 개최합니다. 디자인을 통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을 행락철 생활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11월 한 달간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발전을 위한 애인토론회를 10일 개최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하여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천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11월 시민사이버교육 수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교육 등의 교육이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제1회 올해의 인천인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인천을 빛낸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진행되는 이번 시상에 시민들의 추천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